노트들을 글자로 써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공감각이라든지 뭐 뭉크 작품 보면 귀에 들리지 않지 뭐 그 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들 얘기하는데 이것도 되게 이렇게 보면은 멜로디가 있는 것 같은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 멜로디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링컨 센터 디렉터가 이걸 한국말로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영어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하라는 거예요. 한글로 해도 이 글자가 되게 건축적이고 얘가 다르다라는 거를 금방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한글로 하는 게 훨씬 멋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아마 한글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었는데 그 한글에 대해서 뭔가 약간 자신감이 좀 생기고 이 한글을 계속 해야겠다.